남들 잘 때 자고 남들 놀 때 놀면서 남들보다 성공하기 바라는 건 도둑놈 싶어죠.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순간순간이 쌓여서 위대해지는 거. 처음부터 뭐 대단한 사람들 없거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시간이 쌓여서 네 인생이 위대해지고 네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거야. 대단한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이 쌓이면 그게 대단해지는 거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야. 순간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나 뭐 이거 지금 잠깐 뭐 졸면 어때? 아 잠깐 뭐 피곤하니까 잠깐 핸드폰 하는데 뭐가 어때? 잠깐 딴짓하면 어때? 그 잠깐이 네 평생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야. 성공을 해본 사람은요, 뭐든지 간에 하나를 이뤄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어디까지를 해야 성공을 하는지를 대충 알아요. 근데 성공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어디까지를 해야 성공하는지를 몰라요. 모든 단계가 계단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산 한꺼번에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못 올라갈 게 없어.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고생을 내가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의 차이잖아요. 너에게 100이라는 고통이 주어지면 그 100을 치르면 너 이거 딸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이 그 100의 게이지를 보면서 버틸 거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은요, 게이지가 보이질 않아요. 내가 어디까지 고통을 채웠는지가 안 보이는 거야. 하지만 얘를 채우면 내가 이걸 달성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베이스로 움직인다는 거야. 게이지의 100가지의 고통을 여러분이 치르면 무조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100가지의 고통을 치르는 중에 그 게이지가 안 보이고 내가 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정을 바꾸세요. 가정을 바꿔서 무조건 돼요. 안 될 리가 없어. 안 되면 되게 하면 돼요. 주변에 보면요, 딱 성공 직전에 포기합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 시간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힘든 상황이 펼쳐질 때 직전에 있어요. 성공하기 직전에. 좌절. 좌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노력을 했거든. 근데 안 돼. 이게 좌절인 거지. 얼마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좌절은 그건 좌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못하는 애가 인생 살면서 네가 어느 순간에 최선을 하겠냐? 안 그래?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애는 정말 평생을 최선을 다하는 순간 맞기 힘들 겁니다. 나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인생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열심히 하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확실한 건 이겁니다. 열심히 하면 나아질까요? 모릅니다. 안 하면 망할 건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뭐든 하셔야 합니다. 합시다. 그냥 열심히 합시다.